건강을 위해서 계란 한두 알꼭 드셔야 한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계란이 정확하게 왜 좋은지, 그리고 건강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을 꺼리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계란을 기름 걱정하지 않고 더욱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조리법도 직접 보여드리고요. 또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근육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몸의 체온 중 40%는 근육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부족해지면 체온이 낮아지고요. 또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죠. 또 혈액을 떠돌아다니는 당분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해서 혈당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근육을 잘 유지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근육을 유지하고 증가시키기 위해서 운동도 정말 중요하지만 역시 단백질 섭취가 그만큼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백질을 평소에 항상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늘 고기를 챙겨 먹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장 접하기 쉬운 이 계란이 정말 좋은 식품인데요. 계란에는 양질의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얼마나 잘 들어 있는지를 평가한 아미노산 스코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계란은 이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점으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단백질 보충 식품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음식을 먹을 때그 흡수율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계란의 체내 이용률은 우유, 쇠고기, 생선, 콩과 같은 다른 단백질 식품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달걀 안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때 달걀 노른자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해서 달걀 먹는 것을 꺼려 하시거나 또는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2020년 1월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매일 계란을 먹어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또 2018년 5월 심장학 저널에 발표된 내용에서도 매일 계란 한 개를 먹은 사람이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 걸릴 위험 11%가 낮았고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18%가 더 낮았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도 꼭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제가 최종화면 링크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걀을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 의문에 대해서는 이미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삶은 달걀이나 구운 달걀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편하게 해 먹는 달걀 프라이는 어떨까요? 물론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삶은 달걀에 비해서 칼로리가 올라갑니다. 계란 한 개당 칼로리가 약 10kcal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방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계란 자체의 지방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식용유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계란 프라이를 하려면 식용유를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방이 많아지고요. 열량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지방보다 이 식용유가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식용유를 써야 건강에 좋은지 매우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잘 정리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도 제가 최종화면 링크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도 봐주시면 식용유 고를 때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건강한 계란을 먹기 위한 조리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말씀드릴 건데요. 물론 계란을 삶아서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만 조금 더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계란 프라이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방법과는 좀 다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것을 넣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자,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넣지 않습니다. 식용유 대신 물을 넣을 건데요. 양은 약반컵 정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강불에서 물이 살짝 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 물을 중불로 줄인 다음에 계란을 넣습니다. 소금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뚜껑을 덮고 약 3분에서 4분 정도 익혀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끓을 때 생기는 수증기의 힘으로 달걀이 있기 때문에 식용유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달걀 프라이에 기름이 안 들어가니까 뭔가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조합이 바로 들기름입니다. 여기에 들기름을 조금 넣고 함께 드시면 부드럽고 맛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물성 기름이죠. 오메가3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국내 식물성 기름 중에서 이 들기름이 오메가3 함량이 제일 높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아마씨 기름이 사실 오메가3가 더 많습니다만 아마씨와 비슷한 것이 국내에서는 들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정말 건강에 좋은 기름인데요.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좋은 들기름을 먹기 위해서는 가열하지 않고 만드는 생들기름이 더 좋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열을 가하면 산패가 잘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사용할 때는 완성된 요리의 마지막으로 뿌려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달걀 프라이에도 마지막에 들기름을 함께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면에서도 아주 좋은 최고의 조합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가 거의 매일 먹고 있는 대표적인 단백질 음식 바로 계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계란 잘 챙겨 드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